시작합시다. 저 업데이트가 있어요. 됐어? 하고? 그게 아니라 하고는 안 됐고 영상 좀 지워줘. 전 준 거 종결한 거 지워. 그 뭐냐, 목요일 날 밤에 오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이 계속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뭐지, 밤내 어머니가 뭐 이제 좀 대항을 하려고 전세권도 설정하고 전입신고도 이제 거기를 해놓고 그러시면서 그 동네 부동산에다가 이제 뭐 시세도 좀 알아보고 문의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우리가 처음에 계약했던 부동산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거기가 전세 사기하는 부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막 오빠는 완전히 지금 아예 소송으로 바로 대응을 해야겠다. 어쩌면 그 지금 우리 집주인도 한 패일지도 모른다. 알면서 했을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갖고 너무 막 그 놀래가지고 그래도 등기랑 이런 거 찾아보고 시세를 찾아보고 했는데, 그래도 등기에 뭐 다른 선순위권이 있지는 않고, 시세는 근데 전세가가 우리 전에 들어온 집이 9천이었더라고요. 저희 1억 6천에 들어갔거든요. 그니까 확 뛰긴 했더라고. 그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집주인이 진짜 계속 안 준다고 하면은 경매를 해서 그걸 팔아서 가져야 되는데, 시가가 1억 6천이 될까 말까예요. 그래서 지금 한 1,000만 원 못 받는다 생각하다가 몇 1,000만 원은 뭐 나갈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약간 멘붕이에요. 집주인이 줘야 되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서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가지고. 그 집주인은 직업이 뭔가 알아요? 아니, 나이 엄청 많은 노부부예요. 직업이 힘들겠다. 그럼 그 동네가 지금 그 방이 한 1억 6천 정도는 되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싼가? 그거, 그러니까 저희가 전세가가 가장 올라갔을 때 들어갔거든요. 완전 최고일 때. 아, 그럼 안 나가겠다, 빌라. 그래, 맞아요. 네. 나가기가 어려워요. 피곤해진다, 이거. 진짜 일이 너무 복잡해져서. 근데 만약에 경매 넘어가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경매를 해서 그 판 금액이 나오면 그게 밤내 가족한테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상속 절차로 그 저뿐만 아니라 지금 채권자가 3명이 있단 말이에요. 은행이랑 저랑 또 그 다른 집단원이랑 그렇게 비율대로 나눠받는 거죠. 학자금은 잘 해결됐어요? 학자금은 탕감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은행이랑 이렇게 나눠, 만약에 경매 절차 잘 돼서 팔렸다고 하고 나눠 갖게 되면은 K님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다 못 받죠. 비율대로 받는 거니까. 뭐 지금은 집주인이 그냥 돈을 준다고 했을 때 딱 1억 6천 보전한다고 했을 때도 한 1,000만 원이 깎이는 상황인데, 만약에 경매에서 1억 6천보다 더 낮게 그게 잡히면은 더 깎이는 거죠. 약간 반지한가? 아니에요. 반지하는 아니에요. 3층인가 4층인가? 3층이고 3층은 괜찮거든요. 근데 1억 6천 엘리베이터 안 된다고? 엘리베이터는 없어. 없고.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요즘 아마 전세 거래나 이런 게 거의 없을 거야. 아니, 거래도 없고 그 빌라가 최근에 거래된 걸 봤는데 3층이 한 몇 년 전에 1억 2천 이렇게 거래되더라고요. 완전 최고 같아. 아, 너무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9천에서 1억 6천 진짜, 와, 그렇게 뛴지 몰랐지. 어렵다. 아,
나라에서 7천만 원 왔다 갔다 썼어. 얼마가 날라갈지 모르겠어 진짜로 지금. 아 진짜 너무 짜증나요. 어려워. 아니 그럼 전세가나 집값이 오르길 기도해야 되는 건가? 전국의 전세가나 집값이 올라야 K님이 살 수 있는 거야. 올랐다가 다시 살 때 떨어졌으면 좋겠다. 경매할 때만 딱 올랐다가 아무튼 일도 계속 구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미쳐버리겠네요. 괜찮아 마음은? 개인적? 아니 안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계속 생각이 돼요. 무슨 생각? 그러니까 돈 어떡하지? 아 일 없는데 어떡하지? 막 왜 연락 안 오지? 막 이런 초조한 마음도 좀 들고. 어쩌면 이렇게 소수님? 네. 어떻게 이렇게 써? 모르겠네요. 너무 지금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사실 노부부라고요 집주인이. 나이도 많아 그렇게까지 욕심을 냈나 싶어. 9천만 원에서 총 1억 6천. 거의 2천. 그리고 일이 없대잖아. 응 일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게 왜 안 된다는 일이? 아니 케인님 근데 혹시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기준을 낮춰서 많이 넣고 있어요. 아, 이미 많이 낮춰서 넣고 있어요. 근데 뭐 더 낮춰봐야죠 만약에 더 안 되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케인님이 어떤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이력이 있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안 맞을 가능성이 많아. 네 너무 고스펙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고스펙이라는 그리고 나이도 수도 있겠지. 나이 어린 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럼 사람 부리는 사람들은 나이 어리고 어디 안 가야 될 뽑는다. 그치.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도 면접할 때 아 만약에 취직하시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당연하지.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게 있을까? 취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취직하시면 다른 데 가실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아예 논술이나 이런 쪽으로 논술? 입시를 해볼 생각은 없어? 본격적으로? 입시 학원? 어. 그럼 본인 스펙 가지고 오히려 그렇지. 맞아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잖아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럴 지금은 이제 뭐 가르쳐 없으니까 그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성인 대상 강사를 계속 했는데 제가 약간 청소년 가르칠 자신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막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그거 말고는 또 딱히 넣을 데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입시로 들어가 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골치 아프겠지만 생각 있으면 얘기해. 내가 소개시켜줄게. 어 그래요? 어? 그래요? 뭐 학원은 못 소개시켜줘도 지금 하고 있는 내 남자 있으니까 아 학원 루트를 한번 얘기해줄게. 오 좋아요. 개인과에는 하실 생각 없는 거 개인과에 계속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인과에는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요. 잘 빼먹고 또 지금도 있는 과외도 지금 없어지고 있고 어디 9to6에서 취직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건 맞아요. 중고등학생까지는 노려봐야겠다 싶어요. 아니 아예 고3도 가야지. 고3 입시로 수능을 그래야 돈을 벌어. 그래야 공부 못하길 잘했지? 네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스펙 좋으면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괜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잘했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줄 잘 몰랐지. 몰랐어. 나 다른 세계. 미신은 무슨 생각해? 왜 얘기를 하네? 그냥 듣고 있어. 얘기 좀 해요. 좀 어떤 데 들으니까. 빨리 보내야 되겠다.
아니 옛날에 미신님도 K님 보고 좀 고학력 고스펙이거든요. 아 맞아 맞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떠냐고. 지금은 그냥 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떠냐고요. 아 그냥 나는 나고 K님은 K님은 다르다 이런 거. 그니까 막 옛날처럼 쪽팔리고 이러진 않아요. 아 쪽팔린 게 아니라 아 K님은 또 이런 게 또 힘들구나. 아 그걸 봐. K님은 이런 게 힘들구나. 아 미안해요. 잘 못 가서. 야, 인생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에휴, 걱정된다 K님. 그럼 K님은 원래는 뭐 본인 삶을 좀 어떻게 살 생각을 그동안 좀 어떻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번역 일을 하면 특히 프리랜서를 하면 제가 너무 시간 관리가 안 되고 또 너무 몰입이 되니까 일단은 루틴이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였고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 작년 말까지는 그 가르치는 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생계가 됐는데 이제 올해 초부터 그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네. 야, 경기랑도 연관이 있겠구나.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그 전에는 곧 대학 졸업하면서부터는 좀 어떻게 원래는? 대학 졸업하고 거의 바로 통번역 대학원에 갔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쪽으로 계속 하려고 했단 네,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엉뚱한 말일 수도 있는데 빚이 없어서 다행이다. 잃어버리는 게 너무 속상한데. 빚은 맞아. 갚아야지 지는 건 아니니까. 아니, 투자해서 좀 잃었다 생각해? 투자해서. 아, 경제 공부를 정말 독하게 너무 세게 했다. 그래. 그래 선물 옵션 했다 해라. 선물 밤한테 투자해서. 잘못된 투자 상품을 골랐구나 생각하면 되지. 아, 진짜. 그렇게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 짜증나 진짜로. 주식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 그런 거 무서워서 아예 안 하거든요. 코인 했었죠. 아 진짜요? 한 스물 몇 년 전에 지금처럼 좀 한 얼마 잃었지? 50? 40? 얼마 투자 요즘 코인 좋다던데. 넣어놨으면 또 오는 건데. 아, 처음에는 100만 원 넣었다가 140만 원이 된 거예요. 아 이거 완전 사기다. 버그다 이거. 또 넣었다가 그때 또 내려와서 한 그때 한 80만 원 잃었으니까 40에서 80 이 정도 40 벌었다가 한 80 넘게 잃었으니까 한 40 잃었고. 예, 그 정도 4, 50 잘 기억 안 나는데 싸게 공부했죠 인생. 그때 당시 싸지 않았는데. 싸냐 대학생이었으니까 싸지 않았으나. 돈이 너무 아깝기는 해요. 맞아요. 저도 사기 당했다 생각해. 나도 다 당해봤어. 그때 얼마라 그랬죠? 어? 그때 4천만 원? 4천만 원. 비슷했을지도 모르겠다 나랑. 그때가 신혼? 신혼 때. 신혼 때였지. 신혼 때. 첫째 임신했을 때. 아 진짜. 전재산. 대출 받아? 그래도 대출 받았던 게 사기당한 거야 아니면 그냥 아니 믿던 와이프랑 1년 모았는데 1년 모아서 딱 만들었는데 한 친구가 뭐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빌려줬는데 아, 친구한테 사기당했지. 최악이다 진짜. 그럼 사기당했다 생각해. 뭘 아까워해. 그래요. 사기 당한 거지. 전세 사기 당한 거.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보면서 들었어요 혹시? 취직이 안 된대. 고스펙이어서. 아 그래서. 뭐 딱 이해했어? 저번에 학원 보고 처음 딱 들었거든요. 이해했다고? 고스펙이어서 취직 안 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쵸. 그럼 동근이가 어떻게 되면 돼? 결론이 뭐예요? 어. 그냥 신나게 살면 돼. 어? 나도 좀 신나게 살고 싶다. 신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냐? 아, 짜증나. 직업이 문제네.
나 나름 신나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돈 잘 벌면서. 그러게. 아, 씨. 신나게 산 어퍼라 생각해. 계속 신나게 살면 안 돼요? 아니, 이제 너무 계속 신나게 살 수는 없거든 인생을. 짜증나. 근데 프리랜서 하는 게 생활이 안 잡혀서 힘들어서 그걸 안 하려는 거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 시장의 미래를 봤을 때 좀 미래가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뭐 AI 때문에? 그렇죠. 번역이요? 네. 그 뭐 수주 건수나 이런 게 지금 많이 줄어든 것도 보이고 이러니까 이거 말고 대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번역직도만 넣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안 넣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럼 처음에는 왜 그쪽을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요? 처음에는 그 좀 문학 번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학을 외국에 알리는 그런 걸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졸업 프로젝트로 해가 졸업 프로젝트도 난 소공 번역했거든요. 겁나 어려웠는데. 아니 그럼 법이랑 다른 걸 복사한 거예요? 대학원 때. 그래서 뭐 그런데 공모전에 넣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진짜 완전 지원금 받아서 하는 쪽이고 또 약간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게 그 벽을 넘기가 되게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거 다른 걸 하고 시작한 거죠. 이래서 쓸 때 조금 빼고 써야 이장치야. 학교를 빼고 쓸 순 없잖아. 저 학교 빼고 별 거 없어요. 대학원 빼고. 대학원 어떻게 대통 번역을 하고 프리 고민이 많겠네. 나? 나 고민 없네. 고민 없어 보이는데? 취업 시켜야 돼서. 취업? 안 돼 하면 되지 뭐. 난 사실 케인이 걱정 안 되는데. 그래? 왜요? 걱정 뭐 어디든 되겠지 뭐. 왜 걱정해? 뭘 걱정해? 아 걱정하진 않아. 그냥 깝깝한 그러니까. 거지. 왜? 뭘 깝깝하지? 다른 내담자들은 걱정해주면서 왜 케인은 걱정하네? 그러게. 아니 케인님은 사실 지금 걱정할 게 없잖아. 아니 돈이 없는데요? 어? 돈이 없는데? 엄마 있잖아. 아씨 돈이 가고 있지? 엄마 밑에 좀 있다가 취직하면 살면 되지. 시간이 지난다고 취직이 될까요? 아 돼. 돼. 일은 있지. 원하는 일을 못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에서 돈 벌 수는 어디라도 뭐라도 하면 그래 그건 그렇지. 뭐 대학생들도 갓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1년, 2년씩 하는데 본인은 그거보다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바로 되길 바래. 케니 몇 살이지? 저 37. 37? 법무사 같은 거 공부할 생각 없나? 법무사요? 법무사 준비하면은 좀 조금은 낫겠죠? 다른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아니 요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오잖아요. 그 전월세 계약 같은 거 고민중개 따서 하면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고민중개사 전문직 증명을 할 수 있는 괜찮은데? 이태원 이거 되면 내 덕분이다. 고민중개사 여기서 얘기해. 무사 때문에 또 그렇게 쿠션이 들어간다고? 공인중개사에서 영어로 조금 그 뭐 어렵지 않다고 들었고. 아직 공인중개사는 그 절대평가라고 하는 절대적인 점수만 상대평가 절대평가 기본적으로 머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하지 않을까요? 공부하는 건 좀 법도 자신이 있고 부동산 차려가지고 거기로 계약하러 가면 되겠다. 근데 공인중개사는 사실은 좀 미래로 갔을 때 좀 사라질 수도 있거든. 근데 법무사는 안 사라져. 그래요? 법무사 변호사는 이 사람들 이권 단체여서 절대 안 사라져. 이권이 있어. 무스라지게 할 거. 그럼 법무사는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똑같아요? 시험 합격해야 돼. 그래서 변호사 준비하던 사람들이 그게 좀 안 되면 법무사로 가거든.
그래서 어떤 분이 있잖아요. 자기 법대 나왔는데 동문회 가잖아. 그럼 다들 변호사인데 자기만 법무사인 거야. 그때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그래서 법무사 내가 안 가잖아. 근데 이제 법무사는,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좀 편차가 크잖아. 근데 법무사는 어느 정도는 계속 되는 거야.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괜찮더라고. 일반 월급쟁이들보다 좀. 아, 그럼요, 그럼요. 그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 진짜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래. 그래서 뭐 꾸미는 게 참... 법무사들. 둘 다 따. 공인중개사 빨리 돈 땡기고 그거 하면서 법무사 준비하고 공인중개사 하고서도 법무사 또 끼고 또 계약하잖아요.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지. 왜냐면 집 팔고 살 때는 법무사들이 다 처리해주거든. 그 등기치고 이런 거 다. 네, 다 법무사. 저도 막 아빠 저기 뭐냐 상속 때문에 법무사랑 그렇지. 일하고 그런 적 있어서 맞아. 대충 무슨 일 하는지는 알 것 같아. 진짜 외국인들 상대할 수 있으면 그것도 되게 장점이지. 그때 K님을 딱 말하면 그냥 하면 되겠는데 딱 그런 느낌인 거라서 되게 좋다. 걱정이 안 돼요? 하면 되겠다. 사람 외국인이잖아. 지금 또 공부하려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믿음이 가는 거지. 믿음이 간다고? 난 이게 믿음이 안 가는데. 그래요? 뭐예요? 공부를 쟤를 또 1년을 공부시키려면 또 내가 또 힘들 것 같아서 나는 취직 준비를 취직했을 텐데 1년 또 막 엄청 힘들다. K 걱정이 아니고 본인 걱정이. 아니 이게 공부가 더 어렵다니까. 분명히 K님 스타일에는 공부하는 내내 괴로워. 존나 괴롭겠지. 쉬운 거 하자. 쉬운 거 취직. 취직해서 공인중개. 그래, 취직 안 취직되면 취직하면서 준비해도 되지. 돈 벌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럼 그게 제일 낫긴 하죠. 번역은 IT 업계, IT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번역하고 그런 것들 있긴 하던데. 아, 저는 전방위를 다 알아보고 있어요. 아는 데 있으세요? 소개를 해줘야죠. 누군가 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잡아는지 모르 네, 저도 IT 번역했었어요. 네, 소프트웨어도 하고. 근데 혹시 뿔리님하고 아니에요? 뭔데요? 아니야. 또 아니에요. 빨리 얘기해. 궁금해. 얘기해줘요. 아니 이게 오늘 느낀 게 아니라 저번에도 계속 궁금하고 솔직히 저번에도 계속 몇 번 느꼈던 건데 네. 아니 느낀 게 아니라 아유 제가 말하다가 반말했죠? 아니 그거 말고 또 옆에 앉아가지고 아니 그거야 케이님이 상담자도 아닌데 딴 데 앉아 케이님하고 동구매님도 그렇고 네. 연락을 좀 하시죠 인거 같았었어요. 말을 할 때. 그래서 아 나랑은 내가 너무 수준이 안 맞아서 나하고 연락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몇 번 했었거든요. 솔직히 비교가 좀 됐었거든요. 저도 미슬님한테 연락했잖아요. 저 미슬님하고 케이님한테만 연락. 아 잠깐만. 가려. 그때 생일 때도 연락하고 밴드 채팅도 하고 생각이 안 나요? 생일 때 기억나요? 그 전에도 제가 밴드에서 따로 쿠키 보내드렸고 그래서 그랬었나? 아니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케이님하고는 말을 하는 느낌? 차이가 느껴져요. 조금 더 가깝기는 해요. 저번에 끝나고 나서 옛날에 밤이 있었을 때 같이 밥 한번 먹고 그러고 또 동금이가 또 케이님 뭐 같이 만나고 그런 일이 있었어서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사람을 가린다는 느낌? 그런 거예요? 가린다? 아니 쟤는 중독자고 쟤는 저러니까 쟤는 별로 그래요. 말할 내 딸도 케이가 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 딸도 이렇게 얘기하고 친하면 좋고 나하고 그러는 거는 좀 아니
안 될 것 같고 이런 느낌? 플랜님이 어떤 표정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런 걸 막 받은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그때 이렇게 자격지심이 되게 심해가지고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좀 힘들었었어요 한동안. 근데 지난주에도 그걸 조금 느꼈었는데 지난주에도 상태가 그래도 그 얘기는 이제 안 하고 오늘 왔을 때 한번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맞는지. 제가 질문이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딸을 나랑 놀게 하기 싫으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코올 중독자고 내가 너무 그지 같아가지고 나랑은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 좋은 대학도 안 나왔고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아닌지는 저 잘 모르고 본인이 어디 대학 나왔는지 나만 알지 몰라 사람들은 난 케이님만 알고 저번에 얘기를 했어서 그리고 저는 미실님한테 제가 뭐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예전에 여신님하고 얘기했을 때 보면 저는 나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 많이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다가가는 것도 싫으실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저도 궁금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그냥 저는 다른 얘기를 하니까 미실님이 정확히 확인을 못 받았을 거예요. 예스노래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한 아니란 대답하면서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 주고받는 걸 미실님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옆에서 듣고 그럴 거라고 생각. 그때 여신님하고 아니 그러니까 네. 저 얘기를 듣고 왜 본인도 물어보면 되지 아 제가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셨어요? 전화하고 부담스럽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 교환 자체는 부담스럽진 않아요 근데 어떤 게 부담스럽죠? 이렇게 얘기하면 플랜님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별로 연락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긴 해요 아. 아니 근데 뭐 미셸님이 연락할 수도 있잖아 아 네 근데 저도 자주는 안 못하니 아니 그러니까 여신님도 연락 자주 하는 스타일 아닌데 그 여신님이랑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연락 주로 내용이? 주로 지금 뭐 왜 안 나오세요 이런 거? 허리 괜찮고 마음이 안 좋다 그래서 마음 괜찮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고 지금 쭉 이어오고 있거든요 여신님이랑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나쁜 건데 제가 사람을 차별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서열을 딱 두고는 내가 스스로 먼저 딱 기가 딱 죽고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하기 싫어. 힘들어. 싫은 것보다 불편해. 이런 사람들은 싫고 여신님은 괜찮고? 아, 여신님 빨리 와야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요새 그러면 그 생각이 사실 미실님이 뿔리님이 그럴까봐 걱정했잖아요. 네. 사실 뿔리님보다 미실님이 그렇게 생각한 게 큰 거네요. 그런가요? 그런 건가? 아니라고 한 거는 잘 믿어져요? 솔직히 잘 안 잘 믿어져요. 왜 그러세요? 그 사람 차별하는 거지 뭐. 내가 차별해서 내가 잘 믿어져. 미실님이 차별하는 거지. 아 어떡해. 아 나도 사람 차별 안 하고 싶은데. 아니 나 잘 나갔던데 왜 자꾸 차별하죠?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나는 K님이 고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약간 거리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대화를 계속 안 하고 이렇게만 보았으면 K님이 나랑 책 취향이 비슷하고 약간 대화가 잘 통한다는 걸 모르고 넘어가고 오해만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오늘 미실님이 그걸 얘기해줘서 플리님이랑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그래요? 그 생각이 이걸 듣는다고 한 번에 바뀌진 않잖아요 이제 계속 안 믿어지면 확인을 더 하고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한번 봐요 근데 나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이건 내가 봤을 때 모르겠어 미실님이 더 큰 것 같아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아니 플리님에 대해서 아니 미슐님 만약에 뿔리님이 그런 게 있다면 딸을 데리고 이 자리에 오진 않았겠지 그리고 딸이 지금 지학교 가서 더 이상 잘 못 오잖아요 그럼 자기도 종결을 했겠지 그리고 따로 연락을 했겠지 그렇잖아요 본인만 학부를 안 좋아? 몇 년제 나왔어? 저 3년제 전원제 본인이 윈? 나 4년제 야, 나빴다.
그리고 뭐지? 본인보다 세력이 더 안 좋은 학교 나왔어. 제 학교보다 안 좋은 학교가 있다고요? 본인보다? 네. 당연하죠. 빈도 낮지. 아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뿔리님이 계속 나오는 게 어? 아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잖아. 어쨌든 근데 동금이가 케이님이랑 개인적으로 같이 연락도 하고 자기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어때요? 어차피 이게 제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좀 느껴지는 게 제가 이제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이제 생일 때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이런 거 그거 하나 솔직히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건 솔직히 기억이 하나가 안 났었어요. 근데 뿔리님이 저한테 나는 최선을 표현을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뿔리님으로서는 나한테 할 만큼 그만큼의 표현과 그만큼 그거 한 거지 사랑을 준 거구나 이거는 받아들여 느껴졌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아직 뭔가 인간적 자격도 지는가 봐요. 계속 그 자꾸 보이는 거 그렇게 또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좀 물어보고 확인할게요. 미실님 올리실 때마다 밴드 알람은 제가 안 맞거든요. 근데 자꾸 들어가서 봐요. 맞아요. 저 누가 누른지 다 알아요. 다 보고 있는 거잖아. 어떤 인간이 눌렀는지 누가 안 눌렀는지 눌렀더라 눌러라. 나 오늘 와서 뭐라도 눌렀어요. 숙제하듯이. 아 아니 근데 진짜로 감사하고 있어요. 진짜로 다 모든 사람들한테 진짜. 근데 뿔리님 미슐님한테 생일 때 연락한 건 무슨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쿠키를 줬다니. 그때 끝나고 나갈 때 나도 생일이었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동금이 생일 얘기 해가지고 그 열대 그래 나도 생일인데 이렇게 그 전날이었거든요. 생일 전날은. 그래서 저는 원래 사람 챙기는 걸 좋아하는데 그 챙기는 싫어하시잖아요. 그렇게 막. 꽃 싸주고 막 그런 거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물어봤지.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제가 뭐 해줘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서 회사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발사 이렇게 냄새로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같이 세트 같아서 알겠어요. 좀 친해져 봐요. 동생인데 몇 살? 몇 살 동생인데 2살? 동갑 아니에요? 동갑이야? 빠른 빠른 출교 빠른 빠른 챙기더라고 챙겨야지 나도 빠른이거 아니 몰라 어쨌든 그러면은 플리아 하고 미실 언니 하면 되겠네. 아 근데 나이 들고도 그런 학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뭐 고대 나왔다고 뭐 그랬다고? 네, 조금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하나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인지 동금이가 디즈니 갔다 와가지고 맞아. 그때 수풀도 어디 가가지고 막 이랬는데 뭐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명 하나도 모르거든요. 내가 몰랐는데 얘가 이 K님이 약간 꼽주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고대 나왔다고 지금 사람 무시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간다고? 아빠 때문에 아빠 때문이기도 하나. 아빠 때문에 아빠? 미국 왜 뭐가 아빠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빠 미국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이들이 간 지역과 그 비슷한 지역이었거든. 난 뭐 그렇긴 한데 유고람 가지러 갔던 거 아니야? 유고람도 없었다고. 아무튼 이 히스토리는 몰라. 그래서 갔었어. 그래서 디즈니 그것도 좀 아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이미 케이님이 똑똑한 고대에 나온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이 나한테도 나 무시 안 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그렇게 가는구나. 케이님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 나는 뭐 고대 이런 것보다도 수능 그렇게 봐서 신기하다. 그냥 이 정도지. 대단하다. 야, 이런 생각은 안 되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반응하잖아. 어때였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이런 솔직한 얘기를 사실 지금 약간 처음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긍정도 안 사귀어봤어. 아니 다 고대 못다니까 아니 생각 안 떴어. 그러니까 긍정적,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는, 그러니까 너 대단하다 막 이렇게 막 엄청 올려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래서 뭐 이러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래서 날 무시하는 거야? 이거는 처음 들어요. 아니 올려치기 하는 게 나 무시하는 거야가 깔려 있지 않아? 아 그게 그런 거. 그럼 뭐 너 대단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 좀 기분 좋긴 한데 뭐 별로 대단할 건 없다. 그 기분 좋다고? 야 신기하다. 이런 애들 때문에 신기하다. 아, 네. 그리고 그게 부담스러워질 때도 있죠. 그때 수능 3개 틀렸다 그랬네? 4개. 대단한 것도 대단한 거죠? 야 난 신기해. 그게 대단한 거 신기해. 그게 그러니까 뭐지? 그때 너무 말도 안 되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게 대단하다는 말을 들으면 좀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해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의심이 했어요? 그때 아빠가 집 나가고 엄마가 되게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그래서 난 공부를 안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딱 이혼하는 순간 아싸! 그러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아니 근데 부모님이 없었잖아 옆에. 나도 우리 엄마가 내 옆에 딱 붙어갖고 난 너밖에 없다 이랬거든. 그래서 뭐 때문에 더 열심히 그래서 약간 엄마 아니 그러면 엄마가 제대로 살면 되지 나한테 그래? 난 그렇게 생각이 안 됐지. 난 딱 엄마가 이혼하는 순간 엄마를 살려야겠다.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뭐라 하든 이제 엄마 아빠는 할 말이 없다 나한테. 나 이제 내 맘대로 산다. 진짜 이렇게 살았더라. 나 어차피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는 이상한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막 아빠를 그러면 내 손으로 핵들이 똑바로 사시오 이러면 되니까 아빠를 내 손으로 막 단죄를 하고 싶고 그래서 법대 간 거예요. 저 다 법대 났어요 세대. 그게 되게 컸어. 그러니까 그래 그런 욕망들이 있더라고. 아빠를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아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들이 있더라고. 공권력을 어떻게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분은 동료예요? 네 저거예요. 외동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게 그랬어 좀. 그랬구나. 슈플림 나중에 공부를 했잖아요 결국은. 뭔데요? 공대를 갔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공부를 안 하고 거길 간 거지. 아 진짜? 난 뭔가 아니 공부했어 거지. 공부했어 나중에 하신 거 아니에요? 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요? 왜 했냐고? 아 저는 좋아하는 공부만 했어요. 아. 그래서 수학 과학을 좋아했거든. 아. 그래서 수학 과학 공부만 했어. 그 영어를 못했지. 그 대학 가서 처음으로 토익 공부를 했는데 it apostrophe s랑 it가 난 다르다는 걸 몰랐어. 이게 다른 거야. 그거 어려워. 그거 어려워. 아 이게 다른 거구나. 토익에서는 물어보면서 아 이게 다른 거구나. 어퍼스트로피가 뭐야? 지금 다 모르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없는 거 이거 안 했구만? 영어 공부 다 저한테 배우시죠? 근데 호수님도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게임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근데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전 한 1, 2주는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편했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안 보니까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게 편했어요? 그냥 집착을 안 하게 되니까 심심하잖아 근데 심심하죠. 그냥 심심함을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멍 때리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책 보거나. 그럼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하셨었는데요? 그 전에? 게임이요? 네. 뭐 매일 안 할 때도 있었는데 한 번 하면 일하고 나서는 한 두세 시간 정도 했던 적도 많았고 주말에는 더 오래 했던 적도 많았죠. 한 네다섯 시간? 하는 날은? 뭐 안 하는 날은 그냥 가라님이랑 같이 밖에 나가기도 하고 그 전에는 더 많이 했죠. 이제 루카가 같이 살기 전에는 거의 맨날 뭐 세네 시간 뭐 대학 가 집에 오면은 계속 게임하고 게임하고 네, 되게 그렇게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 어렸을 때부터 게임하고 그 일이 좀 힘드셨다.
네, 일주일 정도 힘들었어요. 진짜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걸 왜 끊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굳이 끊어야 되나? 막 처음엔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받았 생각을 했을 때, 이건 내가 막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굳이 끊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에서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끊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1, 2주만 좀 힘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최장으로 안 한 게 일주일이었는데 일주일이요? 그걸 더 못 버텨서 그런 건가? 근데 요즘은 그 게임 안 하면서 다른 식으로 스트레스 해소하잖아요. 친구들이랑 카톡하는 양도 엄청 늘고. 대체 행동하는 게 분명히 있어. 게임만 안 한다 그러면 친구들이랑 연락? 카톡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괜히 막 연락 더 많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있어요. 제한. 그냥 개인적으로는 게임하는 것보단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미준이 피아노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내가 피아노 조금씩 치긴 치는데 막 너무 열정적으로 안 치나 봐요. 근데 피아노도 이렇게 쿵쿵 치면은 막 스트레스가 좀 풀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서. 잠깐만, 이해가 안 됐어. 쿵쿵? 한옥 같은 거 지금 막 꽉꽉꽉 이렇게 치니까. 한옥은 꽉꽉 치는데 하나만 너무 손이 아파요. 그거 말고 체르니하고 그 반주 코드로 하는 거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니까 하면서 좀 안 넘어, 잘 안 넘어갈 때는 스트레스도 받고. 근데 저도 그런 거를 막 날씬해서 게임하듯이 하고 싶은 거죠. 차라리 그렇게 피아노.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그래요. 게임이 너무 편해요. 근데 익숙해 진짜. 다시 해봐야지. 아,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나? 아씨. 막 게임 누가 안 하라고 안 하지 않았나? 네. 뭐라고요? 네? 게임 누가 하지 말라고 안 했죠? 미신님한테 얘기했었을 거. 제가 너무 시간이 그런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그 게임 하듯이 밤새서 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뭐예요? 그냥 뭐 하나에 몰두하고 싶은 거예요?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왜요? 다른 걸 잊을 있게? 그냥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미셸님이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게 더 이렇게 많이 몰두하고 시간 지나는지 모르고 했었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게임을 하신다기보다 뭔가 힘든 일이 사실은 있었던 게 회피하려고 그런 것들 찾으려고 그게 나는 너무 이해가 돼. 아니 근데 일단은 제가 예상한 시간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그 시간을 많이 초과하고 있고 계속 생활의 시작을 생활의 시작하고 일단 남편이 싫어하니까 일단 남편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싶은데 또 불구하고 그게 해지는 게 정말 미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아니 남편이 싫어하는 거 좀 해도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그다 남편이랑도 싸우면은 남편이랑 이혼하게 되는 거. 안 싸우면 되지.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해야지 않다면서. 게임을 하면 싸우니까. 게임을 하면 싸워요? 싫어하죠. 좀 아니 이제 싫어하는 거랑 싸우는 거 좀 다르잖아. 아 가끔씩 한 소리 하면은 제가 이제 그때 살짝 안 했다가 눈치 봤다 싶어. 그러니까 그건 남편 속이는 거죠.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니 저희 와이프도 제가 축구하는 거 싫어해. 눈치 좀 살짝 봤다가 어? 와이프 기분이 좋네? 자기야 잠깐 좀 갔다 와도 될까? 모르겠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거? 그거랑. 왜요? 남편이 그 중독이라는 키워드에 꽂혀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싫어하시나? 그건 잘 아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했잖아요.
할일 많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남편이 싫어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지. 그렇구나. 맞아. 집안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만약 집안일 다 싹 해놓고 시간이 비어서 이 시간만 하겠다 이러면은.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요? 지금이 그렇게 하는 중이거든요. 지금은 내가 할 일 다 해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싸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긴데. 눈치 보면. 근데 한... 눈치는 계속 제가 눈치를 보게 당연히 봐야지. 눈치는 보게 되죠. 저도 항상 눈치를 봐. 이 타이밍이가. 아니. 아니까 내일 사네. 자기가 내일 축구 경기가 있나? 어, 이 타이밍이 아닌가? 아, 이번 주는 포기해야겠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남편이 싫어하는 바 있고 다 눈치 보고 살아요. 눈치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얘네도 눈치 얼마나 보고 살아. 아니 눈치는 많이 보지만 어. 남편은 아예 내가 완전히 끊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걸 안 아, 우리 와이프도 내가 축구를 안 가길 바래 완전히. 이거는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거구나. 그렇지. 미신님이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서. 어, 맞아요. 좀 안 편하게 잠깐 시작할 때만 잠깐 편했다가 점점 불편해지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옛날에 다 팽겨치고 게임만 했던 때보다 지금 집안일도 하고 완급 조절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도 밴드 울리고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 남편이랑도 예전처럼 그렇게 싸우진 않잖아요. 근데 게임 완전히 안 끊어도 돼요? 남무님은 게임 끊어 했었나? 쌤이 계속 얘기했는데 그런 적 없는데 아, 맞아. 나중에는 끊어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그 나한테 뭐라. 아 그러게요. 그거는 또 못 찍고 아니 본인이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내 거 언제 게임을 끊으라고 그랬어. 본인이 알차게 살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운동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상담 녹취도 듣고 그게 되게 욕심이 있어 자기. 아 근데 하나 어느 정도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언제 끊으라 그랬냐고. 내가 그 게임 계속 해라 그냥. 아 싫다고는 하셨잖아요. 게임하는 거 싫다고는 하셨잖아요 지난. 게임하는 게 너무 좋다 이렇진 않죠. 집안일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언제 그게 좋다고 그랬어. 그러다 남편 계속 짜증내고 그러고 지금 딸도 들어와 있는데 그럼 딸 보기도 민망하다고 혼자 막 힘들어했으면서 난 게임 끊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없대요. 너 왜 이렇게 기억해봐야 돼? 아니 수풀이 말한대로 수풀처럼 눈치 잘 보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상태가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미신님. 그렇게 사는 게. 같이 살면서 100% 만족시키진 않지만 눈치 보면서 좀 상대편이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하면서 사는 거. 그래서 그냥 큰 소리 안 나게만. 그리고 저는 축구하고 온 날은 하루 종일 불안해. 잘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 거 잘못하는 순간 바로 싸움이다. 그래서 와이프 표정 계속 안 좋거든. 하루 종일. 그럼 열심히 집안일하고 막 열심히 애들 데리고 놀러 나가고. 괜히 그렇게 하면 근데 좀 풀리죠, 와이프 입장에서. 아 그날까지는 안 돼. 그날은 잘 버텨야 돼. 아 잘 애들까지 잘 지우고. 다음 날쯤 되면 이제 기분이 풀리면서. 난 그렇게 성의를 보이면 풀리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노력하는구나. 뭐 그런 것 같은. 어때, 미준이? 이게 같이 하고.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아 그냥 이렇게 조절해. 아 근데 사실 전 알아요. 조절이 금방 안 될 거라는 또 알아요. 이렇게 사는 게. 그래서 불안하고 무서운 거고 지금 요 정도로만 하고 평생 살 수 있으면 나도 하고도 싶지만 그게 안 될 거에 불보듯 뻔하고 또 하나는 남편 제가 남편한테도 그때 그랬거든요. 오빠 내가 게임하면 나랑 이혼할 거야? 또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혼은 안 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계속 제가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저런 이유로 내가 뭐 대단히 알차게 살려고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저런 알았어.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게임 얼마나 재밌는데
류시님 게임 하는 동안 남편은 뭐예요? 텔레비전 주식. 주식? 주식 보고 그래요? 같이 뭔가 하고 싶어서 남편분이 같이 뭔가 하고 싶어서 게임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 남편이 저랑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건 운동이에요.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매일 운동을 같이 했었어요. 저녁 때마다 1시간, 2시간씩. 근데 지금은 전에 뭐 오빠가 맨날 나보고 게임할 때 나도 운동하자, 운동하자 그랬는데 내가 아, 오빠 왔다 갔다 나 게임할 거야 계속 이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몇 번씩 나 오빠 이번에 끊으면 진짜 2월달부터 진짜 운동할게 아 이거 하면서 운동할게 이번 주까지만 이후 내일까지만 운동할게 이랬는데 이게 벌써 몇 달이 계속 지나가니까 조금씩 집안일을 하면서 하긴 하지. 루틴을 정해놓는 거 어떠세요? 월수 이틀 게임하고 하루 남편이랑 운동하고 이틀 게임하고 하루 이런 식으로 미실년만의 루틴. 남편은 매일 운동을 하는 건 아닌데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매일 맞춰줘요? 맞아요. 조율해야지. 오늘 와이프도 제가 매일 집에 있길 바래요. 아, 머리 아프다. 아니야, 간단해요. 그냥 한번 내키면 아, 조금 할만하다 싶을 때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근데 기이지 않으면 게임하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진짜 안 해보려면 집단밴드에서 올림픽 막 시작했었는데 그거 아니, 그러니까 미실님이 너무 이렇게 뭐지? 그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그때부터 계속 남편이랑 계속 운동해야 돼 이런 생각이니까 미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남편이 하자 그러면 그때 좀 하고 또 좀 한 이틀 게임 하고 남편이 또 기분 안 좋은 거 같다 싶으면 자기 나갈까? 하고 기분이 좀 풀리면 좀 괜찮다 싶어서 좀 하다가 눈치 보니까 또 표정이 안 좋아 자기 나갈까? 하고 그런 얘기 아니 나는 그 짐 정리하다가 학교 다녔었잖아요 국시 준비하면서 근데 그 기록을 되게 열심히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보면서 아,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했어도 결국에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그때 좀 마음 편하게 할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미신님이 아까 제일 걱정되는 게 남편분이 이러면 또 이혼 이렇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게임 하고 있는데 이혼 안 하고 있어. 그거 너무 다행 아니에요? 일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죠? 사람들 얘기 듣고 계시네. 이게 집단원들이 보는 시선으로 그냥 내가 하면은 좀 편하게 해도 되겠구나 생각도 들고요. 그게 늘 불안한 거예요. 이 조절이 안 될까봐 결국에 이렇게 하다가 몇 번 하다가 결국 다시 또 옛날처럼 훅 그럼 다시 좀 조절해보자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좀 안 됐을 때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 술 안 마시듯이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야 돼 이건 안 되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와이프 눈치가 떠 기분 안 좋아 오늘은 가지 말자. 그래서 나무님이 밴드에 계속 올리라 그랬어요. 네. 아니 그 사실 대표님이 누다시님이 뭘 하나를 했어요. 권유를 했어요. 뭘 하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제가 되게 애지간히 하기 싫은가 봐요, 진짜. 아, 근데 그건 모르겠고 그 나무님이 밴드에 올리라고 했을 때 네. 게임 올리는 거 처음에 네. 되게 조금 힘들어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미실님이 그거에 중독돼서 다 내팽겨칠 사람이었으면 나무님이 같이 하자고 한 것도 내팽겨치고 숨어서 혼자 계속 했겠죠. 근데 지금 너무 열심히 잘 올리고 그거랑 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떤 이해가 안 가? 그거랑 그 전에 말하고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거예요? 근데 불과 미실님 지난주만 해도 미실님
지지난주 술 먹는 것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셨잖아요. 밴드에도 그 술 생각 많이 나는 거 올리시고. 근데 또 이렇게 2주 또 이렇게 버티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오늘도 뭐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보다는 좀 그 생각이 어느 정도 좀 가라앉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강하게 있다가 좀 같이 얘기 듣고 조금 힘들지만 좀 조절돼서 좀 이렇게 괜찮아졌다가 또 다시 올라왔다가 또 다시 얘기하고 조절되고 이 계속 이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되고 있는 거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왔다 갔다 술 끊듯이 끊는 거.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젠가 뭐 끊어지는 순간에는 끊어지는 거고,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나름 집안일 하시면서 하게 되잖아요. 그랬다가 뭐 좀 더 몰입하게 되면 좀 더 갔다가 그때는 아 좀 조절해보자 또 누가 또 얘기할 테고, 그럼 또 괴롭지만 좀 조절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상태를 좀 유지하는 게 그게 잘 조절이 되는 거지, 계속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순 없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아예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그죠. 그렇게만 돼 있기는 어렵죠. 계속 왔다 갔다 술 생각 났다가 좀 괜찮았다가 괜찮았다 이런 것처럼 게임도 좀 많이 하는 데가 있다가 좀 조절이 됐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혼을 뭐 걱정하세요? 아니 남편 제가 남편도 손해 아닌가 이혼하면? 지금 그 나이에? 그럼 밥 차려줄 사람 누가 있어? 자기가. 어? 자기가 잘 차려줄.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요. 나쁜 남편 이혼 안 하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해보자고. 네. 알았죠? 그래. 다른 얘기 합시다. 루카님 어떻게 살아? 근데 이사했다고 아까 이사 준비 몇 텐데 짐 지금 3분의 1 쌌고. 직장은 어때요? 요새 이제 다음 달 이번 달부터 정직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이렇게 인수인계 조금 더 해주는데 잡무 같은 게 좀 늘어요. 근데 또 이때 신입이 들어와서 걔네 교육하느라 막 그러고. 누가 교육을 하는데? 윗사람들이? 네, 그 윗사람도 아니고 저랑 연차 1, 2년 차이 나는. 근데 교육하는데 뭐 걔네들? 저도 옥저 들어와서 차 치료할 때 저도 설명해 줘야 되고 약간 그것 때문에 조금 그랬고.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면? 알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두 분이랑 되게 친하게 잘 지냈는데 이번 갑자기 3월까지는 하기로 했는데 그 위에서 다음 주까지만 하라고 한 거예요. 알바들한테? 네. 그래서 좀 친해진 선생님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왜냐면 거기 계속 계시는 선생님들이랑 아직 좀 뭐라 해야 되지? 멀거든요. 뭔가 업무 물어보고 부탁하는 것도 조금 더 연차 차이가 안 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아예 알바 선생님들은 연차가 높아버리니까 편하게 그냥 물어보고. 저보다 나이 어려도 좀 편하게 했는데 그게 좀 걱정돼요. 뭐가 걱정돼? 그냥 잘 못 지낼까봐. 잘 못 지내도 괜찮죠. 갈등 생기면 안 갈등 내가 이런 생각 너무 불안해. 또 극단 쪽이야 얘가. 이것도 좀 잘 못 지냈다고 잘 지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갈등 이해돼. 그쵸? 아 근데 난 너무 안 싸우고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면 되지. 아 근데 그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난 것도 없고 그 거리도 없는데 약간 생각하면 너무 불안해서 눈물 날 것 같으니까. 뭐 싸울 생각하면? 아니 안 싸우고 싶은데. 안 싸우고 싶다 생각하면 싸워. 아니 어떻게 그래요? 스트리면 내가 또 막 갑자기 그러면 어떡하지 막 내가 통제가 안 될까 봐.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렇고. 이 생각을 해 항상. 잊혀진다. 잊혀진다? 어. 지나간다? 어. 잊혀진다. 쟤도 힘들다. 쟤도, 아 어? 맞아. 어. 쟤도 힘들다. 어. 싸우면 걔도 힘들어. 맞아. 아 걔도 힘들구나. 그리고 그 저희 층에는 아직 관리직 선생님이 안 계시거든요. 관리직 선생님이 어떤 분이 들어온지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그것도 걱정되고. 아무래도 일하는데 좀 어르신들 계신데요? 어르신들이요? 병원이? 젊은 사람들도 조금. 아니,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냐고? 아니요, 재활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환자들은 다양하고? 네, 다양해요. 그래서 이전에 일했던 요양병원에서는 좋기도 했는데 너무 막 침상 환자들이 있어서 할 게 없어서 그랬는데 일 자체는 너무 좋아요. 환자들이랑 얘기하고 케이스도 다양해서 되게 재밌고 또 그때는 거기 돌아가시면 또 힘들다고 그랬죠. 맞아요. 안 돌아가셔서 아 그게 진짜 의료 하는 사람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일하다가 한번 코드블루가 뜬 거예요. 그 막 방송 나오면서 코드블루 막 위치 얘기하고 막 진짜 코드블루가 뭐야? 심정지. 아. 그래서 저희는 일하고 있으니까 뭐 할 건 없는데 간호사분들이 다 가니까 저는 근데 또 그게 의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다른 선생님이 약간 충격 먹어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계속 큰했던 일이라서 이게 내성이 생겼나? 심정지면 좀 행복한 거 아닌가? 왜? 뭐가 행복한 거예요? 통증없이 가질 수 있다나? 아 근데 치료사는 엄청 그 같이 게이트 시키던 치료사는 엄청 놀랐을걸요? 내 환자 받는 동안에 심정지가 뭐예요? 네, 그 그 아 진짜? 계단에서 이제 게이트 잘 되시는 분이라서 계단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계단에서 이렇게 심정지 오셔가지고 근데 그분은 진짜 놀라셨을 것 같긴 해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놀랐겠다. 아 제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국가님이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기본적으로. 뭔 생각? 걱정 놀이야 걱정 놀이. 잠은 잘 자요? 잠? 나 이 정도 자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얼마나 잤는데? 저 자면 기본적으로 두세 번 깨거든요. 두세 번 깨가지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못 자고 있다가 다시 자고 이런.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깼다가 그만 다시 자. 몇 시간 자요? 일할 때는 평일에는 한 12시 전쯤에 자서 5시 50분에 일어나니까 그 정도. 아, 되게 일찍 일어나는구나. 네. 빨리 가야 되니까. 네. 그럼 이사 가면 좀 더 잘 수 있나? 30분 정도? 30분밖에 더 못 잔다고? 몇 시 출근인데요? 왜냐면은 일찍 가서 환자 처치 같은 거 좀 보고 준비를 해야 다른 직업도 다 그래요? 저는 안 그래도 될 수도 있는데 느꼈다 이게 광고가 있지 않아? 나 혼자 먼저 먼저 이사 가면 그냥 더 30분도 안 됩니다. 저 재워 더 재워 뭐 아침 일찍 가서 뭐 부착들 왜 뭐 미리 보고 뭐 나 국가님 얘기 들을 때마다 계속 우리 엄마랑 겹쳐 엄마도 그러죠? 저희 엄마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일 먼저 학교 가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 아니야 열심히 사는 거야. 그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면 뭐야. 자 생활 좀 알려줘. 배워야겠구나. 10만원 보겠습니다. 정말 저런 상대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저희 이제 집 가는데 그 집 구하다 보니까 괜찮은 집은 조금 보증금이 더 필요해서 대출받기로 했거든요.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거 대출 어떻게 할지 저 보험 있는 거 그 약관 대출인가? 그게 되더라고요. 그거랑 호수 대출이랑 이렇게 해서 결론이라 더 지금은 마음이 편한데 그때 좀 마음이 복잡했어요. 집이 정 근데 왜 그걸로 받아?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돼? 왜냐면 용자가 되게 커요. 용자 있는 집이라서 집 자체가? 네. 아 그때 호수네 아버님을 주신다고 달라고 안 된다고 했죠. 그거는 안 되는 거 같아요.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 네. 그거 뭐 그러니까. 적금 두면 네. 많이 나오고 청년 이런 거 알아? 희망 적금? 아, 그건 하고 있어요. 그거 있어요. 그 70만 원씩 하나 만기되면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거 말고 저희는 제가 그 신청할 때 집이 차상위 계층이어서 받을 수 있었던 거 있었고 이게 10만 원 넣으면은 한 달에 30만 원을 더 줘요. 3년 동안. 그러면은 360만 원 넣으면은 최대 얼마를 언제 받는다? 언제 받는 게? 아직 모르지. 2년 더 남았어. 가을에 신청했어요. 신청이 곤란했어요. 그리고
호수는 돈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보증금 하려고 모아놓은 거긴 한데 뭔가 제 돈을 다 끌어다 써서 다 생활비든 뭐든 다 이렇게 채워놓고 있으니까 다시 모은 돈이 제로가 되니까 그렇지. 약간 또 불안이 좀 확 올라가고. 아니 그게 왜 불안하냐? 아, 현타가 그 돈한테 쓰려고 모아둔 거야.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어? 이런 생각도 그치 그 생각 다 들죠. 네. 뭐, 갑자기 아프면? 치과 가야 돼. 막 지금 치과 가서 한 10년 안 가도 돼 치과는. 현타 오고 막 그래. 현타 이해된다. 근데 이제 결혼하면 신혼부부 대출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근데 그것도 알아보니까 그 만약에 1억 몇천짜리 전세로 들어가요. 그럼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30%는 갖고 있어야 돼가지고 아직 그거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요. 그럼 언제까지 누르카는 불안하게 살아야 되냐? 몰라. 근데 이게 저거 평생 가려고. 얘나 부나마 또 불안할 텐데. 아. 평생 갈 거죠? 모르겠다. 네. 기복이 좀 있지 않아? 기복? 약간 불안해 기복이? 없어? 내가 널 잘 속이고 있구나. 항상 불안했는데. 아니 이제는 돈도 벌고요, 직장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옛날에 비해서 아,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 안 해? 그건 있어요. 어, 나훈님 말 맞아. 그래. 집도 넓어졌잖아. 저는 이제 넓은 집을 이사하고. 그래서 조금 그 생각을 해서 이 대출 받는 것 때문에 진짜 현타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쏟아부었는데 대출 더 받아야 돼? 막 이 생각하다 그래 이제 대출은 갚을 직장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갚으면 다 본인 돈 되는데. 괜찮아. 강제로 모으면 강제로 그럼 여기서 2절 더 하면 대출금 다 갚고 우리 돈 됐는데 우리가 집 뺄 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갚고 막 이런 당연히 그런 일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원래 그런 용도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사실 다른 거 하려고 모은 돈이. 아, 그럼 더 그렇겠다. 뭐 할 게 뭐 있어? 야 뭐 교정? 네 교정하고 싶었다. 왜 이빨 치료 받을 것도 있고. 이빨 치료? 보험 들어. 치아 보험. 이제 이거 있어서 저 임플란트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못 들어 그러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알아봐. 치아 보험 한 2년 들고 그때 돈 받아가지고 또 하면 되지. 그래요? 어. 호수님도 좀 이렇게 불안해? 그렇진 않아? 좀 그렇진 않아.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좋다. 그래야지.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지도 않았지. 대출 받는 거 불안하다고요? 네. 왜? 왜? 대출 받는 거 왜 불안했었냐면 두 가지야. 대출 받아서 대출 이자를 우리가 진짜 막 직장 다니면서 숨 허덕이겠지 이거 하나랑 그 하나는 대출금 다 갚았어. 근데 뭔가 다음 집으로 옮길 때 받아야 돼서 막 자금이 생겨. 아, 우리 돈인데 우리 돈이 아니야. 이런 돈이 아닐까? 임대 사업자잖아. 아마 아니 원래 자본주의는 우리 돈이 우리 돈이 아니야. 내 돈이 내 돈인 사람이 어디 있어 자본주의에서. 그거 다 할 거잖아요. 루카님은 보증보험도 들 거고. 보증보험. 아니 근데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알아서 그걸 안 들어요. 안 들긴 해요. 아 그래요? 지금 월세니까 보증보험을 다 알아보고 했어 나. 그니까 알아보고 어지간히 알아보고 내가 다 알아봐줬어 그래서. 맞아 그래 엄청 걱정이야. 병이지. 아니 뭐지? 루카님이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사람이 주변 사람이 되면 힘든 게 내가 뭔 얘기를 내가 힘들어서 얘기를 하면 이게 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불안이 돼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못해. 그럴 수가 그러는 때도 있더라고요. 루카님이 그것 같진 않아. 근데 뭔가 이 사람이 너무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의지를 못하겠어. 그치. 내 자식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면.
근데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해요. 옛날 같았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되니까 그냥 지금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뭐 때문에 힘들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집단을 오래 했는데도 몇 년 전까지도 되게 얘기를 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불안한 것들을? 네. 진짜 호수가 나한테 깜빡 속고 있는 듯이 난 진짜 멀쩡한 얼굴로 이렇게 앉아있고 얘기하면 얘기 듣고 있고 근데 머릿속에서는 엄청 많은 생각이랑 불안이 오가고 너무 이해가 다 집에서 그러거든요. 잘하자고 수고했어. 그리고 옛날에 살았을 때는 되게 힘들었었잖아. 다시 그 상태로 갈까봐 불안한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그 상태로 조금 그런 불안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내가 여기도 견뎌왔는데 이때는 나이도 어렸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걸 기준점 삼으면 난 매우 잘 살고 있는 거잖아. 나는 좀 그렇게 살거든. 나도 어렸을 때 되게 가난해서 나는 가난이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 뭐 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결혼했을 때도 몸이 그 살리겠어 설마? 알바라도 열심히 뛰면 먹고 살지. 난 그 생각이 있었거든. 이때 가난해서 어렸을 적에. 어때? 그 얘기 들으면 이젠 이게 조금 들리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이거 얘기 들었으면 나무님은 나랑 자라온 게 달라. 내가 그 어떤 걸 겪어서 그랬으면 나무님도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이 생각했어. 네. 나는 여행 가서 내가 다 도둑 맞은 적이 있어. 영화까지. 기억나. 근데 딱 그렇게 바닥을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살아남네. 그 말 들으니까 조금 그게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순간들은 그 이전이 더 많았는데. 학교 두 번째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춘천 생활하면서 제가 심리적으로 막 쌓아왔던 게 다 진짜 엄청 물밀듯이 밀려와서 진짜 바닥이었거든요. 그때가 진짜로. 근데 그때랑 지금 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생각해보면 맞아, 그것도 그냥 약 먹고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그렇죠. 잘 지나왔어. 그러면은 이걸 겪었으니까 데이터 뵐 수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 조금 들기는 해요. 근데 어렸을 때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걱정된다고? 어렸을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니 나는 그 생각이 너무 고생을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아 다신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아니 왜 그 생각을 해? 고생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춘천 생활 만일에 나였으면은 글쎄? 지금을 위해서 그때 고생한 거잖아. 이렇게 지금 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때 고생한 거잖아. 그래서 나는 고생하면 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구나. 아 지나오면. 아니 그리고 이런 미래를 꿈꾸고 그때 고생을 한 거잖아. 그래서 견딘 거잖아. 이런 미래를 꿈꾸고 나서. 그러니까 뭔가 꿈이 있으면 고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고생하고 나면 어느 정도 성취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때처럼 다시 고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다시 만일에 뭔가 내가 꿈이 다시 생겨. 그럼 다시 고생하면 되겠지. 이 생각을 하면 되잖아. 왜 고생을 안 해야 된다 생각해? 아 내가 여기서 더 큰 집 가고 싶어. 그럼 좀 더 고생하면 되겠지? 뭐 아니면은 내가 나중에 뭐 아이 키우고 뭐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 또 좀 고생하면은 애가 좀 크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되잖아. 왜 그걸 무서워해 고생하는 걸? 그게 너무 끔찍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끔찍했어. 그게 뭐가 끔찍해? 원래 고생하는 거지. 수풀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일이 벌어져서 힘든 것들이 다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불안이었잖아요. 이제 수풀 말처럼 그래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건 좀 더 안정적인 걸 원해서 학교 갔고 그 고생을 다 이겨내고 좀 나아졌지 하는 생각이랑 남무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너가 받고 싶었던 게 그 돈이 아니라 아마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라고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게 힘들었던 게 사실은 돈보다도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것 때문에 더 그랬구나 이게 조금 분리가 돼서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이 겪기가 싫은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큰엄마 같은 사람을 겪기 싫은 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연결이 돈이 없으니까 그 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집주인도 그 집주인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개새끼 진짜. 그래. 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돈 많아도 그런 사람 겪어. 그건 맞지. 아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 만약에 돈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을 겪으면 약간 심리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타겟점이 다 보이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근데 돈 많은 사람 중에 사기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심리적인 여유? 근데 진짜 없으면 그 사람한테 내 4천만 원 사기당했다니까. 4천만 원 있었어 나한테. 알겠어 알겠는데. 더블기가 왔고. 근데 그게 되게 돈이 없을 때 그런 상황을 겪으면 이게 정말 운이 안 좋고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아니 돈이 있다가 망하는 사람도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루카님은 사람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아? 집단 나오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돈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하냐고. 나의 고생이 세상엔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야. 나쁜 사람이 있고 돈이 많든 적든 항상 있어. 그렇네. 돈이 있어도 겪을 수밖에 없네. 오히려 돈이 있을 때 더 그런 사람들 막 엄청 다가오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냥 그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걸 왜 내 걸로 가져와서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 그치. 별개죠. 그 인간이 진짜 쓰레기다. 세상에 이런 새끼들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이건 내가 돈을 벌면 피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 이 마음이 뭐 아빠를 단죄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내가 진짜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이러면 이 사람들을 내가 일을 겪어도 내가 처벌할 수 있고. 아 진짜. 아 우리나라 그렇게 단순한 나라 아니야.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야. 되게 어려워 다른 사람 단죄하기. 그런 마음 때문에. 아니 왜 얘기를 안 해요? 돈 많으신 분이 얘기를 좀 해주면 딱 좋겠는데. 아 루카비에서 많지. 네. 당연히. 뭘 이렇게 해둘까요 또? 돈 많아도 불안하다. 계속 애 봐도 불안하고 동무애 봐도 불안하고 동무애 동생 봐도 불안하고 남편 새끼 보면 열받고. 아 지옥이다. 왜 가만히 있어? 얘기 좀 해줘. 무슨 생각해요 루카 얘기 듣고. 많이 막 고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고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사는데 아니 엄청 불안해하잖아요. 블리님 맨날 돈 없다 그러면서 궁금이한테 그건 걔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해. 아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는데요. 얘기 좀 해줘요. 너무 막 아무 생각 없이 있는 대로 그러니까 본인은 마음이 편하시냐고요. 남편이랑 둘이 같이 돈 벌고 살아서 마음 편하세요? 그렇지 않죠.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잖아. 불안한 일들이 계속 있다고. 그쵸. 지금 이제 사춘기 애가 아들 같은 경우도 사춘기가 지가 이제 끝난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사춘기고 제가 언제까지 저럴까 그런 걱정도 있고 동금이도 방학 동안 그 아이를 보면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제가 힘들었는데 케이님한테 얘기했지만 쟤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내가 그만 몰라줬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방 안에만 갇혀있는 게 걔도 그렇게 좋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엄마로서 막 그런 불안한 것도 있고 아 그리고 돈이 있잖아요. 돈이 어느 정도 있으신데 동금이한테 말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이 계속 없다. 그거는 동금이가 너무 개념이 없이 돈을 써서. 아 그리고 뭐 예전에 뭐 플리님 무슨 회사가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도 한다고 그랬잖아. 회사는 요즘에 회사 대기업을 다니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불안함도 계속 있는 거잖아요. 방금 차라리 야 스플레이 얘기 듣지 마. 너 돈 많이 벌면 좀 편하네. 이렇게라도 얘기를 뭐라도 얘기를 좀 하라고. 그래. 왜 가만히 앉아 있냐고요. 집단 와서 뭐 이렇게 꼭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 우리님 힘들겠다. 내가 동정해줘야겠다. 아 정말 얼마나 힘들까. 웃으면 집에 가서 또 혼자 불안해하면 힘들겠다. 나 여기 동기 동생 얘기도 네. 들어서 아는데 뿌리는 쉽지 않아. 삶이 남편도 이상이었기. 남편 제정신 아니야. 남편 요즘 달라졌어요. 뭘 달라져. 딸 학교에 가지도 않는데 어? 1년 동안 가지도 않는데 부모 모임에 이게 제정신이야 그게? 왜 한가요? 남편? 남편 또라이야 좀. 근데 이게 돈이 있으니까 서로 타협이 돼서 아무것도 안 돼. 그런. 그러니까 돈 어느 정도 버는 사람들이 자기 돈 벌잖아? 그러면 할 거 했어. 이런 태도 사람들이 되게 많아. 차라리 호수처럼 좀 가난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없나. 진짜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죠. 집안일 다 하는데. 그리고 애들도 집이 좀 어렵잖아? 그러면은 이 집 자식들처럼 안 그래.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처럼 망하겠구나 싶어서 열심히 한다니까? 은둔형 외톨이 아이들 특징이 있어. 부모가 잘 살아. 그러니까 집에 놀러 가는 거야. 그렇잖아. 그 미슐랭 애들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아빠 좀 이상하지 엄마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면 막내도 취직해서 열심히 살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 딸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보통 집 잘 살면 딸 자식 넷 중에 한둘은 꼭 이상하거든. 정확히도 그래서 다 양면이 있어. 루카님이 돈 많이 번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루카님 눈물 나는 건 무슨 마음이에요? 아 약간 울컥한 게 그 얘기하면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니까 그게 조금 위안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슬픈 근데 해결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는 것도 좀 떠오르는데 답답해요. 그러다가 조금 위안이 되고 또 내가 공동체 하려는 거 나는 내가 가난하게 살고 내가 못 먹어도 불편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내가 뭐 서울에 전세가 있고 뭐 좋은 집이 있고 그게 뭐 아니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 인생이 바뀌어? 별거 없어. 그냥 어차피 살다 다 뒤지는 거 좀 불편할 정도지. 그래서 루카님이 겪었던 게 아무튼 나는 어렸을 적에 되게 좀 무기력함이 있잖아. 어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당해야 됐잖아. 근데 지금은 어른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잖아. 그리고 본인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고 수풀도 상담도 해주고 그 생각해. 그래서 이게 돈 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야. 어때? 얘기 들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뭔가 이게 사실 한 번도 안 들었던 얘기는 아니잖아요.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끈적끈적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생각들이 뗐다가 떼놨다가 시간 지나면 또 붙어있고 이런 걸 좀 느껴요. 마무리를 합시다. 저 잠시만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저 제사 때 형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자네가 그 약국 여자 불편해하는 걸 봤다고 이번에 미심이 언니 얘기 안 했는데? 네, 저 얘기 안 했는데 형님이 근데 그게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저 툴로 불렀잖아요. 저 지난주에 출연할 때 그래. 간다고 갔는데 근데 오빠만 보냈어요. 제가 좀 그런 상황이 안 좋아서 하여튼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은 형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자네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그날 자네를 부르고 걔는 따로 다음날 불렀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그 좀 너무 놀라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근데 너무 이 뭐 어이없는 게 이제 형님도 아신 것 같고 나 티를 생각보다 많이 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뭔가 잘 됐구나 근데 그러면 안도감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 이러면은
겹치는 동선에서 만나지 않으면 따로 만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그 생각했는데. 어, 어떡해. 병이야 병. 아, 병이라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게 너무 놀라운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생각했어. 아, 진짜?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아니, 만나라 그래 그 생각 들면 그래 싫어 만나라 얘네들 이렇게 넘어가 그냥. 네. 그래. 다 했어요? 네. 마무리도 해요. 얘기할게요. 케니 와서 솔직히 좋았어요. 네. 아우 근데 나 진짜 좀 못돼 처먹은 얘기를 하면은 케니 가고 나서 따들어오면 어떡하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에 대한 불안감하고 또 그게 너무 싫어서 저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솔직하게 하지 마. 이래야지 뭘. 아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잘못한 거야. 그래 지금 우리 공석이어서 언제든지 누구 들어올 수 있어요. 케이님 아니어도. 아 그렇구나. 아 그럼 또 말을 잘못했구나. 나는 그래서 솔직히 그때 그 댓글 올렸었을 때 아 되게 좋은데도 이걸 떨어진 거를 슬퍼해야 하는 건지 오는 걸 줘야 되는지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댓글을 썼다 지우고 결국 못 올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아 그 나 같은 마음인가? 그래서 표정을 못 누르나? 슬퍼요 누르기도 눌렀는지 안 누르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은 하여튼 그렇게 되게 복잡했었어요. 그 문장 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와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K님이 이제 막 그 확실히 그건 많이 조금 주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나하고 좀 갭이 있고 되게 좀 이렇게 우러러보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닌데 점점 편해지는 느낌? 아 그거에 상관없이 집단에 오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밤님 얘기 아까 같이 얘기 들으니까 속상하기도 했고 근데 또 반가워요. 그 루카님도 사실 저번에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루카님이 저한테 이제 다시 친해질 것 같은데 다시 그것 때문에 싫어졌다라고 표현해서 하여튼 그런 게 있었죠. 저도 정확히 워딩 자체가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근데 그때 일이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옆에서 같이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루카님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어린 시절 얘기 나중에 들었을 때 뭔가 좀 아이고 루카님 많이 들었어? 솔직히 그때는 그런 마음이 약간은 있었었어요. 근데 얘기를 계속 듣고 그러니까 사람 얘기 듣다 보면은 비슷한 면도 좀 많이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또 그래서 예전에 또 이제 나무님하고 부르는 거 너무 짜증났잖아요.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너무 편해요. 나 이게 너무 너무 좋아요 진짜. 그 루카님하고도 뭔가 좀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밥도 먹고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리고 슈퍼랜드 그냥 막연히 그냥 좋아요. 편해진 느낌? 하지마. 유튜브로 누가 보고 있잖아. 왜 좋다 그래. 아 그렇구나. 아니에요. 넘어가. 아니네. 작게 말하면 안 들려줘. 아 그래 안 들려? 아, 절대 안 해. 역지사지야 역지사지. 그 다음 당황해서 말이 까먹었어. 근데 호수님을 보면은 루카님이랑 같이 짝꿍이어가지고 저도 좋아요. 근데 왠지 마음이 좋아요. 그게 다 좋고 뿔리님도 아까 처음에는 내가 좀 그런 시선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말했던 게 좀 기분 나빴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긴 했는데 또 물어보고 얘기하고 하니까 그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좋고 그리고 노다숙님은 하지 말아요. 노다숙이에요? 네? 아니 노다숙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 좀 불편해요. 네. 아니 지금 다른 상담들 좋다 하고 나는 좋다고 여길 불편하면 어떻게 반대로 했어야지. 죄송한데 불편도 좋다 해야지. 그렇지. 네 좋아요.
그래서 저 지금 요즘 집단 나오는 거 너무 좋아요. 여신님도 보고 싶고. 그러게. 그리고 저 맨날 이렇게 중독자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었고. 또 집단원들이 그만큼 받아주는 느낌도 들고. 뭐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고마워. 고마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저 갈게요. 전, 일단 미신님이 아까 그 제가 불편했었던 얘기 뭐였냐고 그 기억이 나거든요. 뭔가 이렇게 나눈다. 그래. 그것 때문에 되게 불편하고 싫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왜 나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제가 미실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만 기억하고 미실님이랑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으면 똑같이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미실님이 그 말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미실님을 잘 몰라서. 그리고 미실님이 같이 이렇게 지난 회기 때 하고 싶었던 말이긴 한데 미실님이 이렇게 계속 집단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잘 모르니까 경계선 이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근데 그 전에 알았을 때는 경계선이 뭐 이게 있으면 뭐 어떻고 뭐 어렵고 나무님이 중간에 설명해줬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사실. 근데 미신님이랑 직접 겪어보니까 어? 그럼 나도 경계선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감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미신이 말 없이 이렇게 눈만 이렇게 뜨고 있을 때 좀 무섭고 거리감 들었거든요. 근데 같이 얘기해보니까 나랑 생각이 나 감정이 비슷할 때도 있고 이 사람이 힘들겠다. 미신이 저한테 공감해 주실 때도 있고 이래서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계속 나와서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래서 뿔리님이 나를 너무 그렇게 생각해서 나한테 연락 안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것도 에이 뭐 미신님이 기준이 많으면서 나한테 그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얘기도 듣게 돼서 좀 좋아요. 그리고 K님한테 아까 그 막 그 기준 나누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고려대 막 그 미국 지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K님이랑 이렇게 그때까지만 딱 대화하고 대화를 안 했으면 카페에서 같이 책 얘기할 여유도 없었을 거고. 근데 알게 되니까 K님은 너무 재밌고 좋은 사람이고 막 나무님이 아 이래서 고학벌은 힘들어 이런 얘기하는데 물론 그건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야. 그 공적인 관계지만 사람들이 좀 K님이 좋은 사람인 거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적인 마음도 있고 일이 잘 풀렸으면 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도 있는데 K님 정도면 괜찮아 하는 마음이 사실 저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물론 그 돈이 까이고 너무 힘들 것 같다. 손해보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괜찮아 K님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나와서 엄청 반가웠어요. 딱 문 열었는데 아무거 없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혜인이가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고 밴드 1피 보다가 올렸잖아요. 저 오늘 봤는데 거기다가 좋아요 눌러놨어요. 봤어요. 그리고 호수님한테 막 너 나한테 속고 있다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되게 편하다고 느끼는 게 혼자 불안이 되게 이렇게 높은데 호수도 불안이 이렇게 높아버리면 진짜 장난 아니었겠다. 지옥이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생각 없어서 일 막 늦춰지고 이런 게 너무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건 일 처리 때문에 답답한 거고 아, 호수님의 그런 면을 사랑해요. 내가 너무 뭐라고 한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신경 안 썼어.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생각하고 그래. 그만. 그리고 나무님이 오늘 막 얘기 이렇게 물꼬를 터서 그때 상황이랑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집단을 되게 오래 했지만서도 맞아. 그 학교였을 때 있었을 때 힘들었던 것 그때 나무님이 나한테 힘이 되줬던 생각들이, 기억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그것 때문에 좀 울컥했어요. 그리고 수풀도
숯불도 학교 가서 되게 힘들었을 때 너무 어제 정리하다가 숯불이 후원 그 뭐지 이사 비용 후원 계약서 이걸 써줬던 걸 본 거예요. 이제 이사진 정리하다가 그거 보고 너무 그냥 마음이 든든하고 좋기도 하고 되게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을 편하게 못하지만 그러니까 아직 저는 그때 있었던 얘기가 편하지 않거든요. 제주도에서 나뉘님이 연락 그랬던 것도 너무 그게 요새는 제일 안 풀리는 그건데 근데 그래도 그때보다 진짜 낫고 예전에 겪었으면 집단 없이 겪었으면 되게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버티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서 약간 울컥하기도 하고 그게 미안해도 좋기도 하고 하여튼 그리고 뿔리님 막 나무님이 막 얘기 좀 해보라고요 이랬을 때 말 못하고 이렇게 지금 바로 빙긋이 웃었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되게 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보면 웃거든요 무조건. 뿔리님보다 더 심할지도 몰라요. 그냥 그 너무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그냥 어렴풋 했어요. 이상입니다. 저 하면 하면 안 될 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지도분들이 반겨주니까 마음이 좀 낫고요. 뭐 어떻게 좀 지워줘 안 지워줘 지나줘. 아니 근데 뿔리님이 연락 줘서 되게 반가웠어요. 반가웠는데 뿔리님이 그랬거든. 자기는 착한 사람이니까 떨어지라고 말 안 하겠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루카님이 확실하게 아 떨어지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더 훨씬 좋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마음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뿔리님한테 꼭 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약간 미시님도 뭔가 서운한데 근데 뭔가 좋기도 하고 어쨌든 그게 팽팽하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거기서 저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미실님이 조금 계속 보면 볼수록 좀 편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도 그게 좋고 저는 이제 중독자를 본 적은 없어요. 저 미실님이 처음인데 미디어에서는 많이 봤어요. 그 외국 미디어에서 특히.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아는 거는 이게 진짜 평생 가는 거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정말 힘든 과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신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 계속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겪어내고 있다는 게 저는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루카도 루카에 대해서 오늘 되게 더 많이 알게 될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더 약간 와닿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지? 그래도 본인이 불안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얘기가 들리고 한다니까 나는 그게 되게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얘기해 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요. 그리고 저도 호수님이 계속 집단에 안 빠지고 나오고 이제 게임도 많이 대체를 할 걸 찾았고 했다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든든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보니까 좋아요. 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뭔가 수풀도 그렇고 루카도 그렇고 그냥 게임 정도면 뭐
어떻게 하겠지, 뭐 돈은 어떻게든 버는 거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좀 마음이 불안한 게 좀 덜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 내가 뭐 지금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계속 일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자, 할게요. 저는 그 K님, 진짜 저는 진짜 솔직히 잘 이렇게 불안하거나 K님 상황이 불안하거나 걱정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K님을 믿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지금 전혀 이제 취업 같은 거를 안 하다가 이제 본인이 취업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학생들도 대학 졸업하고도 1, 2년을 취업만 준비해서 하기도 하니까, 지금 저는 좀 K님이 만일에 거기에 확고한 마음이 더 들고 한다면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서도 그때 그 화해 집단에서도 이 취직한 분들이 100개, 200개씩 넣어야 그때 이제 하나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너무 그 뭐라 될까, 기준점을 K님이 잘못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나이 같은 또래에 같은 학벌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K님은 진짜 지금 어찌 보면 취업에서는 사회 초년생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준비 기간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시기를 지금 K님이 좀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막 당장 뭐 불안하거나 그런 마음보다는 K님이 확고하게 마음을 먹고 차근차근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응원하고 있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K님도 그냥 한 1년은 그리고 면접도 좀 봐봐야, 계속 몇 개를 좀 봐봐야 그 사람들이 나한테서 뭘 불편해하고 뭘 하는지가 이게 공통적으로 잡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게 잡히면은 그때 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K님도 좀 이제 시행착오 기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뛰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일에 공부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공부도 1, 2년은 해야 되는 거고, 만일에 취업으로 본인이 생각을 한다면 취업도 한 1, 2년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해보자,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루카님이 그 옛날에 힘들었을 때 좀 다시 좀 기억이 난다고 하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좀 그때 힘들어했던 좀 루카님이 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좀 많이 안 좋고, 근데 저는 그 갑자기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루카님이 어렸을 때 그런 고생했던 기억이 없거나, 그리고 그 시기를 그 기억 때문에 힘들게 보내지 않았으면 저는 루카님을 다르게 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뭐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에 루카님이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마음에 공감을 하니까 그 춘천에서의 생활이 되게 저한테도 이제 루카님의 삶이 이렇게 힘겹고 고립되고 외롭고 그리고 뭐라 될까 가진 게 없고 이렇게 루카님 마음에 공감을 하니까 저도 그 마음에 동요를 해서 루카님한테 마음을 계속 쓴 거지, 만일 루카님이 아 나 내 꿈을 위해서 나 지금 좀 고생하는 거다, 그래서 나이 좀 늦은 나이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겼고 원하는 게 생겼다, 안정적으로 사는 원하는 게 생겼다라고 해서 거기 가서 지내는 거라면 저는 그때 그 마음으로 루카님을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루카님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래서 지금도 아 루카님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차근차근 고생하는 길이지만 차근차근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보자면 괜찮다, 그리고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루카님한테 계속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 근데 이제 과거에 루카님이 살아왔던 삶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 지으니까 지금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겠다는 걸 공감하니까 저도 이렇게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는 거지, 만약에 객관적인 상황만 그냥 그때 상황만 탁 놓고 보자면은 괜찮은 그 나이쯤 한번 도전해보고 고생해볼 만한 거 아닌가?
예전에 다른 거 했다가 저도 나이 대학 32살에 대학원 왔는데 하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32살에 대학원 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카님도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관계 생각도 하면서 좀 분리가 됐다고 하니까 계속 좀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루카님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루카님을 좀 그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고생한 시기가 있지만 고생한 것만큼 루카님이 지금 보상을 좀 받고 있고 그리고 그때 고생은 할만했다. 그리고 그 나이쯤에 할 수 있는 고생은 뭐 루카님 정도의 고생은 다 하지 뭐 그 정도 나이에 늦게 시작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도 좀 봤으면 좋겠다. 물론 어렸을 때 기억이 계속 좀 겹쳐지면 굉장히 좀 힘들겠지만 그리고 저도 미실님이 편해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편해서 좋아요. 그 예전에는 그 제가 여러 번 이제 얘기했죠. 미실님이 본인 표현을 자꾸 안 하시고 그래서 관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지점이 좀 불편했는데 요즘에는 미실님이 자기 얘기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하면은 뭐 완전히 공감까지는 아니어도 아 미실님이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런 게 좀 되니까 미실님을 이해하는 느낌이 들고 관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뭐 뭐라 될까요? 뭐 더 바라는 게 없어요. 미실님하고의 관계에서 그래 미실님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걸 그냥 같이 알고 그리고 진짜 너무 힘들어 하실 때는 좀 그냥 이렇게 얘기도 좀 해가지고 마음을 좀 진정하실 수 있도록 같이 얘기 나누는 정도? 그 정도면은 진짜 더 바랄 게 없어서 저도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미실님하고의 관계가 그리고 저는 뿔리님이 왜 얘기를 안 하실까? 저는 그게 아 뭐라 해야 될까?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 왜냐면은 올해 집단도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꽤 기간이 한 1년 정도를 넘게 이제 하고 계시고 그리고 따님도 데려와서 했고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집단에서 도움을 좀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훌리님이 집단에 관해서 본인 도움 받은 만큼 이해도 했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좀 본인 얘기를 좀 하실 수 있지 않나 관심을 가지고 근데 너무 좀 기계처럼 보여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딱 이제 제가 조기 축구 모임 가면 딱 요 느낌이거든. 누가 뭐, 다 경제력이 다 달라. 경제력이 다 다르고, 뭐 다 사는, 뭐 수준이 다르고 막 하면은 함부로 뭘 얘기를 할 수가 없지. 함부로 뭐 내가 뭐 돈 많다는 거 얘기하기도 어렵고, 돈 없다는 거 열등감 느낀다는 거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냥 뭐 어렴풋이 짐작만 하고, 그냥 어렴풋이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거야. 아까 그 얘기는 착한 역할이니까 그냥 잘 될 거예요. 야 떨어져서 다시 보고 싶다 야 이런 얘기를 못하지. 야 잘 될 거야 좋은 일 있겠지 그래서 축구부 떠나면 좋지 속마음은 아니거든. 아 저 새끼 씨발 되면은 축구부도 한 명 부족하네. 야 떨어져라 씨발 축구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 이상한 놈 되니까 여전히 플리님 딱 그 수준이야. 동호회 느낌. 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오래 하고 얻은 게 많으면 좀 더 깊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좀 이상해요 저는. 이상해. 안녕하세요. 케이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는 뭐 사랑하지만 보내줄게 뭐 그런 거잖아요. 아 최악이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솔직해 볼게요. 그리고 케이님은 뭘 하든 저도 걱정이 별로 없어요. 부모사든 뭐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진 않아요. 말하기 너무 자신이 없다. 좀 뻔한 얘기 하지 말고 할 얘기 없으면 네. 빨리 끝내요. 그리고 개인 상담이나 좀 빨리 그리고 루카님 아까 얘기하다가 개인상담 해야 되는구나.
사실 오늘 아침에 오늘의 일정이 되게 많아서 어려웠거든요. 아침에 막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해놓고 오고 오후에도 두 개나 일정 있고 막 그래서 바빴는데도 그래도 열심히 와서 나 되게 잘했다 칭찬 나 스스로한테 칭찬해주면서 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네, 공감을 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언니 누구지? 그 언니한테 되게 막 특권의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우리 종결했던 나나님? 아 나나님한테 언니? 그러게 여전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그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많이 회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든 거에 대한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1년 넘었는데 1년 반 됐는데 조금 더 해볼게요. 그냥 제가 항상 뭐 감정에 소통하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액션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었고 지금도 여기 오는 거에도 의미를 두고 있는 건 같아요. 좀 더 노력할게요. 그리고 루카님 아까 얘기할 때 루카님 얘기할 때 뭐 너무 불안이 높은 엄마들한테는 애들이 얘기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나도 엄마한테 내 걱정을 한 번도 얘기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굉장히 불안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난 엄마랑은 달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불안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좀 그랬어요.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케이님한테 한 얘기가 로카님 얘기할 때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미슐린 그 핸드폰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해요. 어? 빨리 하고 끝내요. 별로 의미 있는 얘기도 안 하면서. 네, 미슐린 핸드폰 게임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핸드폰 갖고 한참 하루 한참 있거든요. 밥 먹고 치우지도 않고 한 시간 반 정도 핸드폰 보다가 나중에 치우고 막 그런 일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게임 중독이라고 붙여있지만 사실 핸드폰 중독도 저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궁금해서 맨날 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걸 끊으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들고 올리고 계시는 거 되게 전 정말 응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오늘도 뭐라고 어떤 걸 올리셨을까라는 거 궁금해서 들어와서 보기도 하고 네. 그런 마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키님 저 오늘 얼굴 알고 있었어요. 밴드 받았으니까. 왜냐면 그때 아무것도 안 울었어요.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뭔가 밴드 노래를 잘 안 울려서 저 그거 알았는데 막상 언니가 반가웠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미시우님도 게임하는 거 하는 거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겠고 루카도 이렇게 힘든 거 사실 요즘 많이 얘기 안 하는데 나한테 집에서는 여기서라도 들어서 좀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블리님은 지난주에 나눠보셨잖아요. 이번 주 와서 반갑고 아까 또 이렇게 말 못하고 있는 것도 조금 안쓰럽더라고요. 뭔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뭐 돈이 많아도 힘들다 아니면 뭐 돈이 많은 게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드는데 말 못하고 있는 게 안쓰러웠어요. 이상입니다. 좋았죠. 이번에 제가 우리 센터 상담 지향 그거 영상 올렸잖아요. 그걸 이론화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뭘 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론화를 만들어 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풀님이 우리가 어떤 이론을 만든다면 그 이론의 이름은 고통중심 관계치료다 이렇게 좀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먼저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제 나와서 이론화 작업도 2년 하고 이번에 요약 영상을 올린 건데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했던 전체 조건이 뭐냐면 세상은 모순과 역설, 비합리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결국에는 통제 불가능하니까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에서 그럼 우리가 뭘 할 거냐? 그럼 관계를 추구하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집단을 오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집단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 해결을 했어. 근데 또 하는 게 또 생기는 거야. 근데 오히려 이게 있었을 때는 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그 문제가 올라오면서 아 이게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이게 세상의 원리구나.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우리가 막 갈등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도 관계들이 생기고 그 관계에서 사람들이 좀 더욱더 이렇게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생겨서 이제 그 이름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루카님 얘기 들으면서도 뭐 지금 어떤 돈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돈이 많이 생겨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키우는 집은 되게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뭐 내가 알코올 병원에서 일했을 때 놀랐던 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은 은둔형 외톨이가 거의 없어. 왜냐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졌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집 나와서 살고 집 나와서 사니까 먹고 살 수밖에 없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나도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도 내가 뭔가 좋은 조건을 해준다고 이게 얘네들한테 좋고 내가 좀 힘든 상황을 겪게 한다고 이게 나쁘진 않겠구나. 뭐 나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긴 하지만 생각해보면은 가난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내 앞에서 돈 때문에 싸운 적은 없었어. 그러니까 아 내가 그거에 대한 그런 게 없었구나. 나한테 관계적으로 안정감을 줬으니까. 그래서 아니 뭐 루카님도 우리 어차피 지금은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들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분들 통해서 좀 힘을 좀 되면 좋겠고 그리고 뭐 케이님도 또 이게 직업이 어려우니까 그렇고 미슈님도 지금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계속 못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나누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무튼 힘들어야 좀 위로하지. 이렇게 어쨌든 힘든 딸 보내고 지금 별로 힘들 게 없어 보이니까 주로 이렇게 별로 마음이 안 가거든. 차라리 여기서 헛소리라도 해서 욕을 좀 먹어야 좀, 아, 좀 힘들겠다라고 할 텐데. 그래서 플린도 좀 말을 좀 해요. 무슨 별로 안 좋아. 그래요. 훈련을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